노래 가사 히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히 그러니까 약간 좀 히밖에 설명이 안 돼. 히 자, 비참 스페셜 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김유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7플러스 유현입니다. 자, 그 혼자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긴장돼요. 긴장돼요? 저 원래 혼자 잘 못해요. 약간 다른 멤버들이 좀 깔아줘야 되나요?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네. 네. 아, 저희가 불안... 아니요, 불안정하진 않은데. 이게 약간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에요. 아, 가시방석. 가시방석. 아, 날카로운 느낌이 가시방석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희 보고 날카롭다는 줄 알고, 오, 내가 어떻게 날카롭게 얘기했나? 아니, 그게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이지 못한. 아, 안정적. 다 그게 그거거든요, 지금. 죄송합니다. 굉장히 시적 표현이었네요. 날카로운 느낌. 아, 이게 가시방석을 얘기하는데. 자, 어휘력 좋습니다. 유현 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배튼에서 죽어도 긴 생머리만 유지하고 싶다. 컬러도 안 바꾸고. 그래서 긴 생머리를 똑단발로 지금 바꾸셨는데 이런 파격 변신을 그 본인이 원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오늘도 살짝 울고 왔어요. 아, 진짜요, 근데. 진짜로? 네. 오늘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울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오늘 네. 거울 보고 또 네. 이거를 뭐 누가 정해 주나요? 보통 스타일을 컨셉이 정해지면 이제 잘 모릅니다. 아. 8명의 네. 디멘션 멤버인데 이번 활동 컨셉이 뭔데요? 깨지지 않는 자.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자. 다이아몬드 같은 강인한 네. 강인한. 근데 지금 머리 때문에 자가 깨졌다고. 아니 근데 컨셉 네. 그게 센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긴 생머리에 뭔가 그 하늘하늘하고 여린 느낌보다는 좀 뭔가 단발에. 아하. 근데 저만 잘리고 나머지는 다 예쁘게 다 이렇게 리본 달고 이러고 있고 저만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머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파요. 사장님이 뭔가 그때 베텐에서 그 포부를 듣고 네. 자르려고 뭔가 각을 보고 계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대표님 근데 좋은 분이세요. 알아요. 좋은 분이시긴 한데. 네. JH3607님. 유현님 지난번에 검은색 긴 머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샴푸 광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단발자가 돼서 돌아오셨네요. 단발도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 혹시 단발 변신은 본인의 의지였나요? 아니면 압박이 있었나요? 네, 압박도 아니고 그냥 그날 그냥 잘렸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네요. 네, 저는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전 단발 싫은 것 같아요. 노코멘트 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인빈시블을 하는 내 자신은 단발이 좋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 에볼루션의 인빈시블. 자, 어떤 곡인지 설명과 함께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희의 이번 앨범 무적은 다이아몬드를 형상화한 깨지지 않는 자아를 표현한 앨범이고 타이틀은 인빈시블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외웠는데 싱크가 여기 안 써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좀 노래가 도전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옆에 있는 박문성 위원 그리고 저도 이제 또 약간 아저씨 팬이라고 볼 수 있으면 아저씨 팬들이 이 노래에 흠뻑 빠질 수 있게 좀 영업을 해주신다면. 노래가 다 히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히익밖에 설명이 안 돼. 히익하는데 네, 이게 이게 어른분들께도 통하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막 확신은 없는데 일단 네네. 그러니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아, 궁금하긴 하네요. 이러니까 홍보 타임이었는데 그러니까. 혹시 한 소절 뭐 본인 파트든 아니든 이렇게 영화 곡 중에 특 나왔었나? 이게 약간 빛의 그러니까 자가 깨지면 안 돼요? 하는 노래예요. 아, 아 가는.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들어주세요.
그냥 좋은 노래가 아니라 어려운 노래. 어려운 노래다. 아 이게 음악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신나는 건가요 느낌은? 유행하는 비트라고 하셨는데. 아하. 네 그렇대요. 요즘 많이 쓰는 비트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비트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설명을 못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키. 아 네 꿈에 나오겠다. 예. 근데 아, 진짜 노래 좋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외로운 부산 솔로님 거 소개해 주시죠. 방무승이. 회사 여직원이 저를 빤히 보더니 옆모습 보니까 약간 80% 모자란 강동원 같으세요.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강동원 같다는 거니까 이게 칭찬 맞죠? 잘생겼다는 뜻 맞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저희 회사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네네. 저희 아 이거 진짜 익명으로 할게요. 예. 익명의 어떤 분이 이제 마유라는 멤버가 또 새로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예예. 그 멤버한테 너는 옆모습이 손예진님을 닮았다. 예예. 앞을 돌아보지 마라. 이런 말이랑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비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마유한테 야, 옆모습 손예진 앞 보지 마, 앞 보지 마. 그래서 이렇게 아, 마유야 미안해. 근데 야 네. 약간 난사를 하고 있어. 저희 무대 때 마유가 옆모습으로 많이 해요. 거기 듣고 이제 언니 나는 옆모습이 예뻥 이래요. 귀여워요. 본인이 봤을 때 진짜 그런가요? 뭐 코멘트 하겠습니다. 마요 근데 예뻐요. 아 진짜 옆모습이 예쁘다는 의미죠. 그렇죠. 네. 엄청난 거죠. 옆모습 손예진 씨. 이것도 약간 80% 무단 강동원 같으세요. 이것도 같은 말인 거잖아요. 진짜.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할 강동원. 네, 그렇죠? 이할 강동원. 이할. 근데 강동원 씨의 옆모습은 엄청난 콧날도 그렇고 네. 그렇죠. 20%여도 엄청난 것 같긴 한데 마유도 코가 진짜 높아요. 저 마유 씨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러니까 야 정말. 근데 마유 진짜 마유는 앞모습도 예쁘죠. 근데 그만 밟으세요. 네. 사랑해 마유야. 요거는 잘생겼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근데 제가 생각해도 마유도 예쁘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만! 마유 그만! 마유만 그만. 계속 쥐어짜고 마유네즈라고 하시고 있어. 마유네즈 쥐어짠다고 계속 마유 울지 마유 울지 마유 네 마유 네 이번에 마유 데뷔했으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자 유희진님 거 하나만 추가를 했어요. 유희진님 거. 유희진님 짱남이 자기는 음료 마실 때 다른 사람이랑 빨대 같이 써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더니 저 보면서 너랑도 쓸 수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플러팅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저희 멤버 한 명이 감기 걸렸는데 저 오늘부터 약간 목이 시원찮습니다. 누구예요? 곽연지입니다. 저희 막내. 아하. 그 음료를 왜 뺏어 먹었어요? 뺏어 먹은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사니 같은 방이어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을 때가 많은데 네. 빨대를 같이 썼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걸렸어요. 아하. 그래요. 오늘 실명 토크 대단하네요. 멤버들 홍보가 잘 네, 됐습니다. 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노린 거예요. 사실 뭘 노려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서 이 멤버를 디스한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한 명 한 명 알아가라고 제가 한 명 한 명씩 에피소드를 생각해낸 겁니다. 이제요? 짜여진 저의 이걸 노렸다고? 빅픽처입니다. 아 빅픽처였다. 네. 정말 한두 명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이 실명을 다 깠어. 근데 마유 옆모습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만 마유 그만! 마유 그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지분이 더 많아. 오늘 출전하지 않은 마유가 바이럴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네. 인빈 씨를 너무 궁금해. 마유님 보고 싶다 갑자기. 네. 마유 옆모습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찾아봐야 되겠다. 예, 감기 연지. 연지. 자, 오늘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고요? 아, 근데 재밌었어요. 제가 오늘 진짜 사실 슬펐거든요. 머리 때문에. 네, 진짜 슬펐어요. 네, 오늘 처음 직캠이 나왔는데, 네네네. 네, 제 모습 보고 깜짝 놀라서 오늘 음방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눈물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진짜 슬펐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프다가 라디오 왔어요. 끝나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근데 친구들의 실명을 깐 거예요? 아, 저희들도 당해봤. 네. 아니
맞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슬퍼하고 아. 있는데 채연이가 굳이 제가 엄청 웃긴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틀면서 막 웃으면서 언니 연기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거 대본 보더니 막 언니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룰 거 아니야. 아, 진짜 옆에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네. 와 채연. 어 채연 씨가 막타로 당하네. 옆에서 이렇게 눈물이 고여있는데 아 오늘 세상이 미운 상태로 여기 왔구나.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명 더 하자면 이제 토네이라고 있어요. 네. 네. 끝이에요. 토네이 미궁과 미궁. 이것도 궁금하시죠? 뭐예요? 토네라는 그냥 사람이 있어요. 저희 팀에. 아니 뭘 뭐 이렇게 이름이 코토네. 미끼를 줘야죠. 없어요. 토네는 코토네예요. 아니 뭐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토네까지. 아니 있다는 것만 행행에는 특징을 얘기해. 토네요? 예. 없어요. 그냥 토네는 토네. 그냥 뭔가 토네는 그냥. 그냥 사람이다. 네, 그냥 토네. 토네 이러면 진짜 서운해하는데. 어 특징 없다. 네, 아니에요. 특징 없는 게 아니라. 아 맨날 울어요. 맨날. 맨날 울어. 진짜. 아 맨날 운다. 네, 맨날 운다. 토네는 토네다. 네, 토네는. 알겠습니다. 토네. 코토네입니다. 코토네. 코토네. 네, 토네가. 네. 아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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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나가면 말로 검색 좀. 나도 검색해봐야겠다. 노래 좀 듣고 나. 노래 듣고 싶어. 나 노래를 틀어봐야겠다. 히잉은 어디 파트에? 뒤에 깔리는 소리만 네, 깔리는 그런 효과음 같은 걸로 근데 왜 그것만 강조한 거야? 자 여러분 끄겠습니다.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어? 앨범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장문의 편지를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아직 켜져 있습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계시지? 아 여기 있구나. 아 맞아요. 와 머리 짧게 자르고 맷 여기다가 딱. 맞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지금 안 입으셨네. 아 그래요? 부끄러워서. 어 아시안 게임 축구 SBS로 아, 왔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봤습니다. 아, 얼른 가서 쉬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여기 분모 한 번 더 있어요. 진짜.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이오 씨는 어딨지? 여기 계십니다. 맞죠? 아. 나경 씨. 연지 토네 토네 코토네 어디 코토네 맞나요? 연지 위에 지우라고 써 있는데 여기 여기 자 이제 생방으로 오세요. 어? 아직도 뭘 쓰고 계시나요? 아 저희한테까지 편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 혼자 오셔가지고 분업을 못해서 여기까지 주시느라고 어떡하지?